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합니다. 뒤이어 전남 광양제철소 농성장 앞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상벌위원회를 열고 2023 WBC 기간 음주 논란을 빚은 김광현과 이용찬, 정철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지난 3월 국가대표로 일본에서 열린 WBC에 출전한 이들 3명은 대회 기간에 유흥가 주점에서 술을 마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해 2차 진행 결과를 발표합니다. 또 의료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와 병원,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 등에 관한 신고 현황과 함께 향후 준법투쟁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가 원전 오염수 시찰단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의 보고를 받습니다. 지난달 다녀온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 보고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은 뒤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